새벽 4시. 그것은 분명 큰아이 용덕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너 왜 그래? 어? 어디 아프니? 배 아파? 어? 어디 봐. 배 아프니? 용덕아. 용덕아. 아니 땀 좀 봐. 저 용덕아. 용덕아. 용덕아 정신 좀 차려봐. 왜 어디 아파? 얘기해. 어? 용덕아 왜 그래? 아니 얘가 왜 그러지? 저 여보. 여보. 용덕이가 이상해요. 용도가 왜 그래? 용도가. 여보!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용도가 이상하다니까요. 빨리 좀 와 봐요. 아니 용도가 어떻게 됐다고? 용도가. 어? 용도가. 아니. 아 용도가. 아빠야. 용도가. 용도가. 아이 녀석 땀 좀 봐. 어? 여보, 얘가 왜 이래요? 아 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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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가 정신 좀 차려. 용도가. 어? 용도가. 용도가. 아니. 용도가! 용도가! 여보 어떡해요? 어떡해? 여보 잠깐만 기다려. 배를 움켜잡고 뭐 스펠링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공부에 너무 시달려서 그랬나 보다 하고 제 아주 잠깐 사이에 그냥 이제 학원도 뭐 가외도 또 영재반 수업을 받거든요. 그런 수업도 전부 이제 빼야 되겠다. 오로지 그냥 학교 수업만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왜 그러니? 왜 그래? 평소 용도가. 자신의 혈압에 문제가 용도가. 있던 용덕이 아버지는 용도가. 일단 용덕이의 혈압부터 재봤습니다. 용덕아. 혈압은 130에 80인데 맥박이 빠르구만. 저 여보 잠깐만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아니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맞아요. 정태기 소리예요. 저 여보 저 정태기한테 가볼게요. 용덕이 좀 보세요. 큰아이 용덕이가 의식까지 잃었는데 이번엔 다시 작은아이 정태기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정태가, 정태가, 얘가 왜 이래? 정태가, 입술이 발라라. 정태가, 왜 그래? 아니, 팔도. 가보니까 입술은 새까맣게 돼 있고 입을 악 물고 신음을 하는데 신음을 내뱉지는 못하고 속으로 하더라고요, 신음소리를. 그래서 이제 이불을 걷고 보니까 벌써 오줌은 쌓이고 발 손발이 벌써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 있고 그냥 빳빳하게 벌써 이렇게 차더라고요. 만져보니까 꿈에서요. 그러니까 깜깜한 곳을 막 누구 찾지도 않는 것 같고 무슨 헤매고 있었는데요. 헤매고 있는데 그때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여보. 여보, 정태기도 이상해요. 빨리 좀 와보세요. 어? 아니 정태기도 이상하다고? 정태기는 어떤데? 두 아이는 의식조차 없고 갑작스런 일에 놀라 정신이 없던 용덕 엄마의 손에도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당신은 괜찮아? 저도 좀 어지러워요. 저도 한 10여 년 동안 그 가스 오매 종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LPG가 새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금방 그 양파석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그 직감적으로 일산화탄소간 배기가스 그 배출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배기가스에 의한 사고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여보세요. 119죠? 예, 여기 전원 아파트인데요. 우리의 둘이 가스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네네, 빨리 좀 와주세요. 아빠도 조금만 참아. 어? 용덕 엄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태기는 반응조차 없었습니다. 응? 아프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피가 안 나오면 안 좋대는데. 손이고 발이고 그냥 마구 찔렀는데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늘로 찔렀을 때 피가 안 나오면
이제 좀 안 좋은 결과가 온다 그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 그래서 어우 차라리 이럴 때는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어쩌시려고요? 응, 올 때 됐으니까 애 바람도 먼저 쐬어줄 겸 그래 먼저 데리고 나갈게. 네, 그래. 응. 조심하세요. 응, 그래 알았어. 총 늘어진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부모들도 역시 똑같이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배기가스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영덕아! 애가 의식 잃은 지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애가 안에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얼른 가시죠. 네. 고마워. 자, 눈 좀 떠볼까? 눈 좀 떠봐. 네? 눈 좀 떠봐. 빨리 옮기셔야 되겠어요. 얼른 여기 좀 잡아주시고 지점해주세요. 그래. 얼른. 자. 눈 좀 떠봐. 응? 눈 좀 떠봐. 누나 말 들리면은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요. 가스 중독 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사 상태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2명을 전부 다 고정식 및 이동식 산소를 공급을 하면서 의식 확인을 했는데 둘째가 상태가 많이 의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의식 확인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면서 병원 후송 도중 한 2, 3분쯤 산소 공급을 하는데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가 괜찮니? 차고 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의료진은 응급처치와 함께 정밀 혈액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임이 확인됐습니다. 시오 헤모글로빈하고요. 유리마이오글로빈하고 산소 좀 주죠.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게 되면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 농도가 40% 정도가 됐을 때는 의식의 혼란과 맥박이 빨라지고 또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70% 이상의 농도에 이르렀을 때는 가사 상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두 환자 중 작은 아이의 경우는 43% 또 큰 애는 37% 정도로서 모두 그 일반적인 고압산소요법이 필요한 25% 정도의 농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압산소요법이 꼭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선생님 어느 환자부터 하실 거예요?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기는 단 한 대뿐이었고 용덕이와 정태기는 한시도 늦출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찾던 끝에 의료진은 두 아이를 모로 뉘어서 동시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졸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감으면요. 저는 엄마가요. 저보고 막 정태가 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요. 엄마가 날 찾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엄마가 날 찾지도 않나 보다 하고 눈을 딱 떠보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또 졸려서 또 눈을 감면 또 정태가 하는 소리에 또 깨서 보면 또 없고 막 그랬어요. 그럼 정태기는 오늘 저기 벽신문 만들었니? 사고의 원인은 며칠 전부터 문제가 있던 보일러의 이상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데 있었습니다. 삼돌이가 있었다. 삼식이도 아닌데 붕붕어도 사려고 엄마한테 100원. 사고 이후 용덕이네는 보일러도 손을 받고 또 아이들도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아저씨 붕붕어 주세요 그랬다. 이제 아저씨가
돈 얼마 갖고 왔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0원밖에 안 갖고 왔다니까 아저씨가 금붕어는 200원이라 그러면서 못 산다는 거. 그러니까 삼돌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삼돌이가? 뭐라 그랬을까? 몰라? 모르겠는데? 그럼요. 은붕어 주세요. 은붕어 주세요. 또 있어. 금보다. 동붕어 두 마리 살 수도 있어. 어, 맞아. 용덕이네 식구가 그날 사고로 함께 느낀 것. 그것은 바로 방심은 사고를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